거울로 된 곳이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오. 놀랄 수도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요? 네, 팬트리 장난 복도 아니에요. 여기 복도 공간이랑 주방 거실이 이 포세린 타일이거든요. 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팬트리 공간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와, 이 드레스룸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는데요. 부평동에서도 어디냐, 부평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 19층 195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타입과 층수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부평역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상당히 크고요, 팬트리 공간 드레스룸 구조 잘 빠졌습니다. 실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네. 원래 이거 한 요 정도, 지금 딱 요만큼이 정상 사이즈 같은데? 거의 여기서 시작하는데 네. 여기는 이 정도까지 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배 사이즈. 네. 진짜 여기 폭도 거의 1.5배입니다 그러게요. 요거 네. 한 두 장짜리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일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또 거울로 된 곳이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놀랄 수도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요? 네. 근데 장난 아니에요. 시스템장 한 장 들어가는 폭이... 아니죠. 요만큼 공간이 또 나옵니다. 오, 거의 알파룸 수준이죠? 유모차, 자전거 그런 거 두개도 너무 좋죠. 여기 폭이 1m70. 오. 그리고 여기 길이가 2m20입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네. 4번, 그러니까 포룸에 되게 작은 4번만 그런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딱 그 아파트 33평의 알파룸 크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전실 팬트리 너무 잘 나왔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배전판인데 거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센스 있게 잘해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신발장 총 3칸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 만약에 3칸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허리까지 오는 선반 있잖아요. 수납장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셔도 여기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네. 네. 너무 크죠? 너무 넓고. 네. 이렇게 큰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여기 3면정 슬라이딩 방문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전실이 크니까 여기 입구가 이렇게 닮으면은 현관보다 더 커요. 야, 진짜 여기 엄청 크다. 그렇죠.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여기가 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왼쪽 편이 메인 욕실, 3번 방, 2번 방, 주방 거실, 안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왼쪽 끝에 있는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에 들어왔는데요. 메인 욕실도 이 폭이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네. 파티션 있고, 파티션이 되게 좀 큰 거네 또. 그렇죠. 여기 폭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샤워하실 때 너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 그레이톤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모던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거울장도 큼지막하게 있고 선반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아래는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싹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3번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 방은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여기 몇 사이즈인가요? 2m60에 2m60. 오, 괜찮죠? 3번 방인데 그 정도면 네. 큰 거죠? 부평 중심 한복판에 이런 사이즈 쉽지 않습니다. 2m60에 2m60. 가구 배치 편하시게 할 수 있고요. 위에 이렇게 기역자로 간접 조명까지 또 싹 들어가 있어요. 메인 등 꺼놓고 밤에 이렇게만 켜놓으면 더 느낌 있겠죠? 네.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필수죠. 그렇죠.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꽤 큰데요, 사이즈. 네. 여기 저 있는 데다가 세탁기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시타워 올리셔도 되고, 앞쪽 좀 열리는 공간에다가 이 선반 짜가지고 창고 공간으로 조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잔림 놓기 딱 좋네요. 그렇죠. 자, 3번 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갈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2번 방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 야, 여기 저기 네. 지금 침대 책상 두고 여기가 이만큼 남네요. 그쵸, 여기 많이 남죠. 네. 여기 폭이 2m60. 이건 똑같네요. 길이가 3m85. 3m85? 네, 3m85입니다. 거의 거실 사이즈인데. 그렇죠. 여기 앞쪽에다가 장 짜시고 책상도 큰 거 두시고 침대도 넓은 거 두셔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실크 벽지 잘 사용되어 있고요. 여기도 3번 방과 마찬가지로 위에
간접 조명 기역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들 보여드렸고요. 여기 복도 공간이랑 주방 거실에 이 포쉐린 타일이거든요. 오,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타일로였네요. 그렇죠. 포쉐린 타일은 잘 안 하는데 여기 현장은 이 포쉐린 타일 고급감 있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메르땡이 있어가지고 이 복도 공간 어둡지 않고요. 양옆 트로는 실리카 벽지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펜트리 공간이 또 훌륭하게 있어요. 펜트리가 두 개나 있네요. 네. 오. 아, 요거는 근데 좀 아쉬운 게 별도 옵션이네요. 네, 별도 옵션. 요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창고 공간으로 식료품 공간이라든지 뭐 그렇게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스템장 이렇게 짜는 거는 뭐 분양가 대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면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일단 D자형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등도 예쁜 걸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 전자레인지 두는 공간, 밥 섞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쿡탑까지 있어요. 보조 쿡탑. 여기서 이제 찌개 끓이면 좀 편한데 하시기에도 괜찮죠.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인덕션이에요. 보통 하이라이트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하이라이트 많이 들어가는데 인덕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상부장은 화이트, 아래 하부장은 올리브 그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옛날 말로 좀 국방색. 국방색. 네. 약간 입방색에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죠. 이쁜 국방색. 네. 냉장고 자리 당연히 두 칸 들어갑니다. 요새 유행하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 칸 도착했죠? 네, 그렇죠. 김치냉장, 냉동. 이렇게 이쁘게 인테리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이랑 주방 다 포쉐린 타일이라서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네, 이쪽 벽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 타일도 와, 거의 한판스럽게 잘 해놨어요. 그 느낌, 여기 멀리서 보면 네, 한판이 구분이 어느 같은데? 그냥 아예 한판 같은데? 여기가 구분이 살짝은 있어요. 아~ 네. 그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위에도 오므령 천장에다가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고요. 메인 조명도 되게 크리스탈 느낌으로 잘 해놨어요. 아, 이게 여기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카메라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인다. 네. 크리스탈 느낌. 네. 아주 고급스럽고 좋네요. 자, 위에 LED 스위프트 시공되어 있고요. 공기순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폭 3m 75. 3m 75. 네, 준수하지 않죠? 네. 보통 한 3m 30만 돼도 거실 되게 쓸만하거든요. 3m 75 나오기 때문에 좀 넓게 좀 쓸 수 있고요. 자, 이쪽은 지금 분양 사무실 여기 꾸며져 있는 곳이 막혀 있어요. 아, 층수가 네. 좀 아래인가요? 19층 중에 여기는 3층입니다. 아, 낮으면 좀 막혀 있을 수가 있죠. 네, 여기는 막혀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기 동서남북 다 있거든요. 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층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총 195세대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이 공간 상당히 넓죠. 야, 근데 너무 휑한데요? 네. 침대만 있고? 침대만 있고 여기 휑한가요? 네. 또 여기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 비밀의 공간이에요 또? 네. 일단 비밀의 공간 가기 전에 여기 폭이 3m 30이고요. 여기 창부터 여기 기둥까지 있죠? 네네. 여기까지 4m예요. 거기까지만 4m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네, 제가 이쪽으로 가서 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와, 이 드레스룸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드레스룸이 있어도 한 요거의 깊이가 좀 반쯤만 돼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좀 상당히 깊게 나왔어요. 많이 깊고요. 네. 이 정도면 아파트 34평의 드레스룸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요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D자형으로 시스템장 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타깝게도 별도 옵션이에요.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네. 많이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네. 사실 그냥 빼놓고 직접 본인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시스템장 쓰시는 분들이 하셔도 되니까 입맛에 취향에 맞게끔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가 안방 욕실이거든요. 안방 욕실도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도 어때요 크기? 야, 근데 여기 일단 네. 해바라기가 있다는 게 안방 욕실에 이 샤워 해바라기가 있다는 게 크다는 설명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샤워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수납장, 선반
뭐 세면대 변기. 세면대는 조금 안아가네요. 아, 안방 좀 그냥 뭐 간단한 손 씻는 정도니까. 그렇죠. 뭐 양치하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죠. 보통 샤워해주면서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쵸, 여기서 네. 샤워기가 있다는 건 이거 하나로 다 쓰라는 거니까. 그리고 포쉐린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인데요. 부평동에서도 어디냐? 인천 1호선 부평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은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부평면 인천 중심지죠? 인프라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한계동 19층 19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입은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오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타입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 분양가는요,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탕이라든지 층수별로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가는 3억 후반이라는 거. 자, 자세한 집 스펙이라든지 실입주금,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많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